자, 여기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경남 고성인데요. 여기는 선착장이에요. 선착장인데 선착장이 되게 커요. 화장실은 이쪽 주변에 있고요.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제 마트 이런 거 다 있고요. 차로 한 5분 안 쪽. 네, 편의시설 다 있고 여기 모텔. 보면 모텔, 뭐 펜션 다 있어 다. 저쪽이 수문이야. 여기 있는 데가 수문이거든요. 네, 수문이고 여기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차 100대 정도 될 수 있는 자리고, 그러니까 여기는 24시간 낚시가 가능해요. 물이 빠져도. 그리고 여기 가깝게 등대가 있네. 여기 등대 보이시죠? 등대에 팁을 주시면 돼요. 그럼 대충 어딘 줄 알 거야. 네. 저기 굴뚝에 연기 나는 거, 저기는 내가 볼 때는 뭐 공장인 것 같아. 공장이고 뭐 이렇게 맞은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마트라던가 이런 게 주변에 다 있습니다. 다 5분 거리 안짝, 5분 거리 안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낚시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장비 소개를 안 했는데 민물 그 받침대를 사용을 해서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. 나쁘지 않죠? 바람님. 좋아요. 요것도 다섯 개 필 수 있고. 보여드릴게요, 옆으로. 괜찮죠? 이, 저희 구독자님이 손재주가 좋아요. 여기 방울도 봐봐. 수제방울. 다 만든 거예요, 디테일하게. 이게 장점이 녹이 안 썩어. 우와, 장어 봐라. 오, 대박. 오, 장어 터졌다. 장어. 어떻게. 아이고야. 에헤이, 장갑 있어야 도와줄 건데. 장어 막 도망갔어. 에헤이. 한 마리만 주면 안 돼요?